잘하셨습니다. 그러면 딱 지금 이제 하는 거는 보통 8장 단씩 합니다. 2, 3, 4, 5, 6, 7 정도까지 8장 단씩 하는데 그렇게 하는 뭐 굳이 이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3번에서 따쿵 따쿵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. 그러니까 궁 궁의 액센트가 더 들어가게 돼요.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장단에서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한 두세 장단 갔다가 네 번째부터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서 다시 4번 넘어갈 때는 이제 궁다다다. 그러니까 보세요. 뭐 여기까지도 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 하여튼 이렇게까지는 안 돼 좀 힘드시더라도 따쿵 궁따쿵이 좀 뒤집어지는 그런 맛은 내면 좋겠어요. 제 생각엔. 그래서 좀 길긴 하겠지만 8장만 워낙에 휘몰이가 빠르니까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린 휘몰이로 해요? 약간 느린 휘몰이로 하면 느린 게 더 힘들어요 선생님이니까. 어쨌든 하여튼 해가지고 예, 지금 이제 디테일을 살려보겠습니다. 그 부분 이제 5, 6, 7은 뭐 궁따궁따 다 해서 중간에 이제 다다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고기를 살려볼게요. 3번 그다음에 3번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덩 따따궁따궁 덩 따따궁따궁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2번 8번입니다. 자, 그리고 요번부터는 이제 세부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덩 따따 궁따궁 했잖아요. 이렇게 따따를 완전히 큰 소리를 냈는데 이번에는 덩 다다로 해볼게요. 그러니까 요걸로 치시면 됩니다. 자, 덩 다다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그러면은 앞에 덩을 크게 하셔야 되고 뒤에 다다는 약하게 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궁따궁은 약간 중간음 정도로 크게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. 덩을 크게, 다다 약하게, 궁따궁을 중간 정도 크게로. 준비 8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보시는 걸로 다 아는 장단에서 이제 힘 줄 때 더 주고 뺄 때 빼는 것만 하는 거니까 뭐 새로 배운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. 2번. 자, 정원님부터 덩 덩 다다 쿵따쿵 시작. 늘어지려고요. 덩 다 계속. 맞죠. 뭐 몰고 가야 돼요. 시작. 힘을 조절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이제 네, 맛이 나게 됩니다. 회장님 시작. 그렇죠. 조금 더 세게. 그렇죠. 아니. 소리만 나도 됩니다. 네. 네, 잘하셨어요. 선생님. 치고.
부분까지 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. 네. 곡이 이제 다, 그러니까 따는 정확하게 따, 다는 다. 봉수 네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